이것도 예쁜 것 같아. 맞아, 아니 잡. 얘네 여기 옮겼어. 아, 그러니까 언제나 보아기는 너무 약간 느낌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크롬이 칼 샀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어디다 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리본이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어. 이거는 저희 트리에 들어가는 애라서 샀는데요. 이렇게. 근데 이제 트리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많이는 안 샀습니다. 이거는 그라데이션 브러쉬고 서비스로 주셨네요. 다음 택배는 오, 이거는 쿠레에서 도착한 택배입니다. 너무 귀엽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써져 있고요. 뜯어 보면 이런 귀여운 패키지 아주 와, 이런 거 순수 다 포장을. 얘는 제로 클렌저입니다. 제가 원래도 예전에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리뉴얼이 한번 됐었거든요. 예전에 한 번이 됐는지 몇 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처음 써봐요. 얘는 드릴 케어 안 하시는 분들이 쓰기보다는 드릴 케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게 저는 더 좋았거든요. 이렇게 팩으로 생겨있어서 끝까지 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또 뭐가 들어있지? 아, 무자극 인증 받은 거. 공병에다가 덜어서 쓰는 건데 보통 이러면 공병도 같이 들어있죠? 여기 있군요. 포장은 다 크리스마스로 맞췄었나봐요. 오, 여기 공병 좀 예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포이드형은 이런 약간 콧물 제형 같은 애들이 스포이드형에서 잘 한 방울씩 안 떨어져서 조금 낭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낭비가 조금 덜 하다는 점. 네, 이 친구는 오늘의 택배 중에 가장 큰 택배인데요. 요거 이제 모스티브 폼즈인데요. 저희 샵은 팁 연장을 하지 않고 모두 젤 연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폼즈가 늘 필요합니다. 자, 이게 하나에 100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500개 샀습니다. 이것도 나름 금방 써요. 열손 연장 손님들이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요거 때문에 박스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바로 퓨어 아세톤입니다. 네, 팁 같은 거 뗄 때는 또 퓨어 아세톤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갤런짜리 4리터에 가까운 아마 3.75리터일 거예요.
아, 이건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데, 좋아하는 비트인데, 이게 그냥 기존 버전이 있고, 울트라가 있거든요? 얘는 울트라입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기는 한데, 이게 뭔가 덜 싸게 저는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샀거든요? 근데 얘가 울트라가 살짝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도전을 해보기에는 조금 있는 가격대여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저희 수강생 선생님들이 이거를 제가 추천해드려서 쓰시는데, 너무 좋아보여서 샀어요. 짠! 이거는 사실 쓸모는 없는데 너무 귀여워서 샀거든요. 혹시나 제가 신상제를 또 사게 된다면 그때 발색을 하려고 발색 차트판입니다. 요거는 서비스가 쪽? 이렇게 서비스에서 온 것 중에서 되게 다시 재구매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도 서비스로 받았다가 재구매를 하게 된 애들이거든요. 오늘의 택배는 끝!
할 수 있어요. 초점이 맞네요? 네. 이거 제 옆방인 거죠? 가리비만 있는 거 같아. 좋다 좋다 좋다. 맛있겠다 가리비찜. 됐습니까? 컨펌? 아 이상해요? 알았어. 따로 찍을 것도 없는데? 나 끝났어. 아니야, 그래. 그럼 다시 나 여기 안 돼. 여기 안주가 안 보여. 이쪽으로 가. 재단 없이 할 수 있는 애 누가 있을까? 재단 없이 할 수 있는 애 나와라. 그치? 응. 안 준지? 그러게요. 걔네가 그럼요. 그 길이가 얼마나인가요? 6만입니다. 아 좋아요. 그 뒤로 어디 보러 싶어? 그 뒤로 어디 보러 싶어? 제 손님들 손톱 너무 길어서 힘들어. 누가 제일 길은 것 같아요? 좀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좀 예쁠 수도 있고. 많이 새로 잡고 가자. 알겠지?
자, 친구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몇 번이지? 홀리 오너먼트 5번, 1번, 아트 글리터 26번, 25번. 일단 풀로 한번 슉 발라서 느낌 한번 보자고. 되게 특이하다. 약간 진주 젤 느낌. 맞아요. 근데 이거 이쁜데요? 볼수록? 계속 그거 풀로 칠하면 그 미라 이거 거. 엄청 반짝인다. 좋다 미리 좋다 미리. 이거 완전 내 스타일. 25번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아이고. 이게 25번. 이게 얘가 몇 누구야? 26번. 이게 1번이랑 5번이었나요? 아 뭐하지? 예쁜 걸로 갔다 와야지. 갔다 와야겠어. 잠깐만 예쁜 게 좀 있는 것 같아. 핑크. 하나 더 가지고 와봤는데. 이야 이게 바르니까 예쁘네. 3번. 저 이거예요. 그쵸? 네. 됐다. 3번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로즈 골드빛 느낌. 이게 무슨 빛이라 그래야 되지?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히네. 일단 이걸로 바르겠게요. 핑크스러운. 이걸로 그냥 열선 다 해버릴까요? 좋아요. 그런 느낌 요즘 안 가져갔으니까. 가져가긴 어딜 가져가. 발림성은 원래 그 아이즈미 아이 시리즈들 바르는 거랑 되게 비슷하고 결자국이 많이 날 것 같지만 결자국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넣어주세요.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 분들 여러 생각났어요. 저도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근데 얘는 차트판 발라놓는 것보다 실제 손에 해놨을 때 훨씬 예쁠 것 같고 지금 제가 바르는 이 컬러는 무조건 2통 이상 살 것 같아. 맞아요. 그쵸? 많이 쓸 것 같아요. 겨울 내내 잘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완전히 발에 바르고 싶은데요? 넣어주세요. 발에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인정. 이게 발림성이 좋아가지고 되게 빨리빨리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끝에가 연장 손톱이어가지고 투명한데 그 투명한 게 다 커버가 되거든요. 뭔가 되게 여리여리하게 생겨서 밑에가 다 비칠 것 같지만 비치지 않는다는 게 또 장점이군요. 와, 저 이거 컬러하는 거 처음 와, 같아. 와 예뻐요. 넣어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약간 간식 같아. 하던 곳으로 하면은 기억이 나는데. 맞아.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손 가는 대로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뭐였더라?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했나? 맞아. 가끔 고객님한테 물어봐요. 하지만 고객님들도 순서를 모르시기 때문에. 맞아. 가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셔. 넣어주실게요. 여긴 여기에요. 바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발랐어요. 이렇게 기억하는 고객님들이 계시다. 맞아, 이렇게 기억하는 고객님들이 계시답니다. 와, 원 컬러 하니까 안 되겠다. 어디가 발랐고 어디가 안 발랐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왜 헷갈리는지 이제 찾았어요, 답을. 왜요? 제가 원래 항상 겉쪽 손부터 해요. 아, 이쪽 손부터?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쪽 손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템포를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분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맞아. 특히 베이스 젤. 맞아요. 베이스 젤은 진짜 막 덧바르게 되면 어디가 발랐고 어디가 안 발랐는지 넣어주세요. 맞아요. 전혀 몰라. 완전히 그쪽부터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오른쪽부터 해요. 아. 제 오른쪽이 손님들은 이제 왼쪽인데. 그쵸. 오버레이도 무조건 오른쪽부터 하고 오버레이 할 때에도 일단 스톤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풀컬러들. 안 그러면 또 까먹어요. 스톤 오버레이 먼저 싹 하고 그리고 나서 놔주실게요. 스톤 없는 쪽. 일단 이렇게 초점이
여기, 와, 카메라에서 진짜 너무 안 보이는데? 좀 이따 제대로 찍어봐야겠다. 굉장히 쉬머하고 예쁜 펄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탑재만 발라놔도 4일 가겠죠? 나와주세요.